네, 안녕하세요. 래피감트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 퓨처 얼티밋 제품입니다. 퓨처 얼티밋이고, 제품은 퓨처 얼티밋 FGAG입니다. FGAG이기 때문에 천연잔디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보시다시피 천연잔디용이기 때문에 스터드 높이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지금 제품 명칭이 FGAG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이때 AG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구장에서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3세대 아니면 4세대 정도 되는, 뭐, 유럽 구장 이런 데서나, 그러니까 A매치가 가능한 정도, 또는 천연과 인조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타입 정도, 뭐, 이제 그런 구장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뭐, 이 스터드는 뭐, 푸마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 스터드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퓨처 얼티밋의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스터드를 뭐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어차피 퓨마에서는 지금 국내에 대응할 수 있는 이 퓨마의 MG 스터드, 이 울트라에 들어가는 MG 스터드가 지금 이미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이제 구입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품을 리뷰를 하면서, 아웃솔을 굳이 언급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아웃솔 자체가 뭐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앞쪽 스터드 길이가 거의 13mm가 넘기 때문에 뭐 이렇게 13mm, 15mm 가까이 되는 이런 스터드들이 지금 두 번째는 스터드를 보면 상당히 높으니까, 이런 스터드들이 쭉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인조 구장에서 사용하는 거는 거의 무리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아직도 뭐 이런 제품을 인조구장 사용해도 되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용은 가능하지만 뭐 실익이 없죠. 이걸 사용을 해서 어떤 스터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활용한다든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점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대신에 이제 축구가 손상될 가능성이나 사람이 부상을 입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제품들을 제가 리뷰를 할 때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거는 뭐 워낙 저희 리뷰에서는 뭐 항상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라운드에 맞는 스터드 제품을 사용을 하라는 게 저희 기본 모토이기 때문에, 또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그라운드에 대한 평가, 이 인조잔디 상태가 FG를 신을 수 있는지 아니면 AG를 신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TF를 신어야 되는 구장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각 개인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강조하는 점입니다, 요즘 최근에. 퓨처는 제가 매번 리뷰할 때마다 이 퓨처 1, 뭐, 1.2, 그러니까 1인가요? 뭐, 1.1, 뭐, 1.2, 뭐, 1.3, 1.4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 과정에서 늘 말씀드렸지만, 그, 푸마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어퍼의 특성, 부드러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어 왔어요, 퓨처는. 그래서 사실은 뭐, 퓨처가의 어떤 제품, 뭐, 1.1, 1.2, 1.3, 1.4든, 상관없이 퓨처 제품들은 사실은 퓨전피 밴드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퓨전피 밴드를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니트가 사용이 됐다, 그런 점들을 다 감안을 했을 경우에 나이키나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뭐 예를 들면 컨트롤, 이게 이제 뭐 스피드 사일러나 푸마 예를 들면 얼티메이트 같은 울트라 이런 것들이 이제 스피드 사일러죠, 보통 해당되는 거고, 이런 걸 이제 뭐 컴포트나 아니면 컨트롤이다 뭐 이런 쪽에서 우리가 이 제품을 접근을 한다고 하면, 경쟁사 제품들로 볼 수 있는 GT나 그 다음에 아디다스의 뭐 프레테라든지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항상 어퍼가 주는 제품의 우위는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GT 같은 제품도 굉장히 좋긴 하지만, GT보다 핏상에서 느끼는 것들, 소재 자체가 주는 핏의 감은 GT 모델보다 사실은 이 울트라가 이전 모델들에서도조차도 사실은 더 좋은 어퍼로 좋은 착화감을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았는데,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지금 퓨처 이 얼티밋을 보고, 또 저희가 최근에 리뷰를 하고 또 현재까지도 제가 잘 신고 있는 이 울트라 얼티밋 이런 것들을 보면, 푸마 축구화 제품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소재의 차원에서 우리가 한정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더 진보적이다, 또 조금 더 혁신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다만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는 푸마가 나이키나 최근에 아디다스 제품들의 그 디자인, 그 다음에 컬러감 이런 것들은 좀 못 따라가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지만, 기본적으로 울트라 제품이든 아니면 이 퓨처든
제가 최근에 울트라 버전과 그다음에 퓨처 버전을 뭐한 최근 3, 4년 동안 쭉 봐온 바라는 최소한 아웃솔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최소한 어퍼만 본다고 하면 푸마의 이그 퓨처나 그다음에 울트라의 어퍼가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는 최소한 낫다. 다시 말하면 인조 가죽으로 만들어지는 화학 섬유를 사용을 해서 니트든 우븐 계열이든 그 어떤 형태로든지 그 제품들을 통일체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니트나 우븐에 코팅 처리를 하고 그런 방식. 그 다음에 우븐 천을 그대로 노출시키느냐 아니면 코팅 원사를 쓰느냐 하는 차이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GX 같은 게 최근에 이제 그런 비교 모델이 될수 있는 건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비교를 다 해보면 개인적으로는 나이키 제품, 머큐리얼을 통틀어 보더라도 GX나 GT, 그 다음에 머큐리얼을 통틀어도, 아니면 아디다스의 뭐 스피드플로우나 아니면 스피드포탈, 그 다음에 고스티드의 프레티 모델들 다 통틀어도, 푸마가 최소한 어퍼는 더 뛰어나다. 더 뛰어나다는 거는 기능적으로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발을 감싸게 하거나, 신발을 신고 볼 컨택했을 경우에 느껴지는 전반적인 감, 그 다음에 다양한 발보로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푸마의 퓨처나 울트라에 사용되고 있는 니트나 우븐 계열의 소재들이 나이키나 이쪽보다 조금 더 편한 감이 있다, 아니면 홀드성이 더 뛰어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요. 퓨처 같은 경우는 이 퓨처가 시작이 될 때, 퓨전 핏밴드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처음에 1, 2, 3 이렇게 시리즈로 계속 됐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제품을 리뷰를 할 때, 퓨전 핏밴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에보니트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그대로 사용이 됐고, 그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에보니트의 이제 그립 컨트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코팅되는 과정에서 계속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퓨처는 이전 모델에서부터 쭉 출구했던 바가 뭐였냐면 역시 울트라랑 다르게 발에 얼마나 완벽하게 밀착을 시키느냐 하는 명제를 안고 출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끈의 그 범위, 끈을 어떤 식으로 이제 폭넓게 끈의 구멍들을 조정해서 특정 위치에다 넣어서 자기 발에 잘 맞도록 핏을 조절할 수 있게 하는 장치들이 들어갔었고 그러한 장치들이 쭉 들어감과 동시에 나중에 퓨전 핏이라 그래서 최소한 이 앞쪽 부분은 발볼에 관련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로 마진을 두되 최소한 이 신발을 신었을 때 전반적인 신발에 대한 홀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족부 발의 이쪽 부분 중족부 쪽은 최소한 완벽하게 밀착시킨다. 그것만 만약에 편하게 밀착시킬 수 있게 되면 기본적으로 축구화가 달성할 수 있는 핏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된다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퓨전 핏의 개념이었고 이전 퓨처에서도 신발끈의 위치를 조절하도록 할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 축구가 되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퓨전 핏 밴드에 관련된 제품들 푸마 이 퓨처를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이전 퓨마 퓨처를 리뷰를 할때늘 말씀드렸던 거는 그 끈의 위치 조정이라는 거는 아니면 밴드에 의한 조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니트나 우븐이다 인조 가죽을 기본으로 한 제품의 밴드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결국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발의 최대 크기, 그다음 최소 크기 이런 것들이 너무 제한적으로 한정이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상태, 신지 않은 이 상태에서 신발 내부에 확보되는 공간의 크기보다 실제 발이 조금만 작아도 신발은 끈으로 조절해서 다 핏을 완벽하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이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다음 이 밴드의 탄성을 넘어가는 발볼의 크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제품을 신으면 발의 저림 현상 때문에 이 신발을 장시간 착용할 수 없다. 그러한 논리를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왔고, 퓨전 핏의 제품이 나왔을 때, 여기 가운데 밴드를 했을 때도 저희가 착용을 해보면, 결국, 퓨전 핏에 의해서 발 중족부 쪽이 타이트하게 홀드가 되는 것은 좋은데, 발볼의 개인 차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게 편하게 맞고, 어떤 사람은 발볼이
실제 넓어서 신발의 크기보다 신발이 아니면 신발이 그 밴드의 탄성이 급대치가 되는 것보다 조금만 아래로 가더라도 어쨌든 이 밴드의 탄성에서 원상 복구 회복 그 능력 때문에 밴드가 그 발볼을 아래쪽을 타이트하게 조우고 그러면서 피가 안 통해서 저림 현상이 생기고 저림 현상이 생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발을 장시간 착용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일체형 통으로 되어 있고 니트나 밴드가 들어가 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착용할 때 고려할 사항이 많다. 그래서 제가 했던 대표적인 리뷰 중에 하나가 그 스피드 포털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못 신는다 일반인들이. 그 사실 일반인들이 다 못 신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신기 어렵다 하는 거고 특히 아디다스는 어쨌든 스피드 포털은 그게 FG로 나왔든 AG로 나왔든 HG로 나왔든 국내 대부분의 인조 잔디에서는 결국 그 신기 어려운 하드 플레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카본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제품을 신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대부분에서 그게 마치 반영이 된 것처럼 사실상 국내에서 프레데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손흥민의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건 있긴 한데 일부 예를 들면 엘리트 모델의 플러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축구화에 열광하고 있는 젊은 층에 의해서 일부 소진이 돼서 매진이 되고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아디다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아디다스 글로벌에서도 제품들의 전반적인 판매량을 늘리고 있지는 못해요. 그때로 새로운 버전을 계속 내고 있긴 하지만 그게 제가 보기엔 지금 아디다스가 제품들이 갖고 있는 한계인데 어쨌거나 퓨전 핏 밴드가 들어가 있던 제품들에서 제가 예상한 바로는 뭐였냐면 퓨전 핏 밴드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거나 점점 줄어들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서 결국에는 퓨전 핏 밴드가 폐기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전 리뷰에서 결국에는 없어졌어요. 가운데 중족부 전체를 밴드 타입으로 하는 것들은 없어지고 결국 다른 브랜드랑 차이가 없이 가운데 인조 가죽이 사용이 되고 가운데 그 고무 밴드가 들어가는 결국 이렇게 되고 나면 울트라랑 그 다음에 퓨처는 사실상 패딩 차이 정도만 남고 차이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죠. 여기 이거 보면 지금 두 제품은 사실상 거의 동일한데 여기도 메쉬가 들어가는 그 우븐 천이 사용이 되는데 코팅 처리가 되어 있고 이 제품도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보시게 되면 파란색과 흰색이 이렇게 점처럼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두 개의 메쉬를 사용을 해서 결합시킨 다음에 패딩을 대고 라이닝을 대고 해서 완성시킨 신발인데 기본적으로는 어퍼 표면의 성격 물론 이거는 뭐 그립 컨트롤이라 그러는 뭐 푸마 특유의 코팅 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일하고 다만 다른 점은 뭐냐 사실은 어퍼의 패딩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느냐 하는 차이인데 울트라인 경우에는 신발 안쪽 내부에 전체적으로 아무런 패딩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감각을 유지시킬 수 있고 퓨처는 대신에 안쪽에 두톤 패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톤 패딩 두께만큼 또 신발의 내부 공간을 또 잡아먹게 되고 그런 상황이 돼요. 제가 지금 이 퓨처와 울트라를 계속해서 버전이 거듭할수록 보다가 이 울트라의 결국 이 제품 울트라의 이 MG 모델을 지금 즐겨 사용을 하고 있는데 약간 그라운드가 미끄러지거나 물기가 있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이 제품을 무조건 꺼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제가 그 19.1 네메시스를 주로 사용을 했었죠. 비가 올 때 사용을 했었었는데 왜냐하면 그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패딩이 없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더라도 패딩 두께만큼의 물을 흡수하고 있는 스폰지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발의 무게를 조금 더 가볍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같은 물이 양이 들어오더라도 그러니까 그 물들이 지금 안쪽에 고여 있거나 아니면 밖으로 빠지거나 하더라도 물을 무금고 있는 양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아무래도 수증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하다는 게 있고 이렇게 두껍게 패딩이 되어 있으면 그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스폰지 같은 부분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물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기 때문에 신발이 되게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보면 여기에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은 공으로부터 전달되는 여러가지 다양한 충격들을 줄여줄 수 있어서 공에 터치를 해서 아니면 공에 강한 힘을 가할 때 발에 전달되는 전체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그렇지 않은 제품에 비하면 딱딱한 공을 찰 때 아무런 패딩 장치가 없는 거에 비하면 훨씬 더 부드럽고 편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어퍼에 패딩이 아예 없으면 볼과의 직접적인 터치감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생기죠. 왜냐하면 패딩이 없고 공과 발 사이의 개입도가 적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맨발 쪽에 가깝다고 하면, 맨발 감각에 하면 이쪽이 더 가까워지는 울트라 쪽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 경우에 한정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모든 퓨처 리뷰에서 동일하게 제가 강조했던 것은 뭐냐, 퓨처는 퓨전 핏 밴드가 들어가서 발을 타이트하게 조아줬기 때문에 그 조아주는 정도를 기본적으로 신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퓨전 핏 밴드가 딱 조아주는 홀드성 때문에 발의 크기와 모양에 따라서 그러한 홀드의 핏의 그 찬성의 정도를 개인별로 촉청에 따라서 딱 맞다라든지 아니면 너무 타이트라든지 아니면 약간 느슨하다라든지 이런 차이가 다 발생을 하는 거예요. 퓨전 핏 밴드 자체에서. 예를 들면 텅이 개방되어 있는 신발을 신는다고 하면 발볼상에서 엄청난 이게 제껴지고 벌어지는 한에서는 끈을 타이트하게 묶지 않으면 그러한 차이를 느낄 정도가 적어져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끈에 의해서 나중에 결정이 되거나 여기가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신발 자체, 다시 말하면 텅에 해당되는 밴드나 아니면 퓨전 핏 밴드처럼 넓게 형성되어 있는 어퍼 중간에 그러한 밴드가 강제로 그 압박을 하는 구조랑은 다르다 이거죠. 저런 축구화들은. 그랬을 경우에 어떤 분은 약간 적당하다고 느끼고 어떤 분은 너무 타이트하다고 느끼고 어떤 분들은 느슨하다고 느끼는데 그 정도에 따라서 사이즈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신발이었다 이거죠. 보통은 발볼이 지나치게 타이트해서 길이와 발볼을 동시에 못 맞춘다고 하면 그냥 그 축구는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근데 텅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신발들 중에는 대부분 신발이 들어갈 수 있는 발을 다양하게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길이를 잘 맞춘 다음에 이 발 신발이 들어가고 나서 끈으로 조정해서 텐션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되면 이러한 텅 개방형 축구화가 보다 다양한 발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일체형 신발들은 그것들이 근원적으로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볼을 기준으로 해서 사이즈를 선택을 한다. 그럼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저 같은 경우에 울트라도 255, 뭐 여기 있는 아들러도 255, 여기 있는 베이퍼도 255, 옛날 레메시스도 255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제품들이 다 255였을 때 이 제품을 255도 같은 규격으로 나온 제품이니까 255가 맞겠지 하고 사서 리뷰를 해서 하기 위해서 신어보면 볼은 타이트하다 이거죠. 발볼이. 퓨전 핏 밴드가 강하게 조고 있으니까. 근데 길이가 항상 10mm씩 남아요. 255에서. 그래서 리뷰를 할 때마다 이 제품을 그럼 신기 해서 길이를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5mm를 내리면 어떻게 되느냐. 255에서 퓨전 핏 밴드 때문에 너무 타이트해서 못 신으니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사이즈를 내리게 되면 결국에는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서 아예 신고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전이 계속이 됐지만 이 제품을 실제로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용을. 근데 얼티메이트에 와서는 퓨전 핏 밴드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 있던 게. 그래서 얼티메이트라는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얼티메이트 되고 나서 밴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금 교묘하게도 푸마에서는 퓨전 핏 밴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60으로 대신에. 이 퓨전 핏에서 지금 360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핏 소 퍼펙트라고 되어 있고, 레이스 옵셔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신발 끈은 기본적으로 옵션은 추가되는 옵션 사항이고, 이건 끈을 묶어도 되고 안 묶어도 된다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소재 자체가 360도. 다시 말하면 그 섬유의 스트레치의 방향이 과거에는 일반 스트레치 듀퐁에서 만든 엘라스틴 소재 초기에 나왔던 것들이 투웨이다. 그러면 지금은 투웨이에서 포웨이로 진행이 됐다가 가장 최근에 나온 일부 섬유들은 360 전방위로 스트레치가 확보가 된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신발이다
실제로 여기가 지금 360 스트레치가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신발 자체가 스트레치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억제할 수 있는 패딩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라이닝은 지금 겉으로 사용되어 있는 소재 자체가 360 스트레치성을 전방향 스트레치성을 갖는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 소재를 100% 그대로 섬유의 특성을 그대로 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발 안쪽에 그와 똑같은 360 스트레치성 소재가 라이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웨이 아니면 투웨이 투웨이 스트레치성을 갖는 정도의 소재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360 스트레치는 쓸 수가 없어요. 기능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이런 거는 저희 같은 사람 입장에 보기에는 사기다 또 이러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퓨전 핏 밴드가 중간에 이런 식으로 크게 형성되어 있던 데 비해서 지금은 전반적인 어퍼의 형식이 바뀌고 그 다음에 밴드가 들어가는 신발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결국엔 어쨌든 간에 핏감이 훨씬 더 좋아졌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퓨전 핏 밴드라고 하는 거는 결국 품할 때에서 봐도 별 효용이 없는 장치였다 하는 게 결국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그 푸마의 퓨처라 울트라가 계속 있으면 개인적으로 보면 저도 패딩이 있는 쪽을 너무 두껍지 않으면 이런 제품들이 발에 되게 편하게 신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네메시스입니다. 17. 지금 여러분들이 이 네메시스 17에 대한 기억을 소환을 해보시면 이 제품의 표면이 어땠는지를 잘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제품 퓨처를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다 아니면 신었을 때 발에 전달되는 느낌 착용을 했을 때 느낌이 뭐랑 비슷하다 했던 게 바로 네메시스라고 언급을 했는데 17 모델 19가 아니라 지금 두 제품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두 신발은 너무나 유사합니다. 사실은 어퍼만 보면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냐 네메시스를 만들 때는 밴데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발을 칭칭 감는다 뭔가로 붕대 같은 걸로 탄력 붕대 같은 걸로 감는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 자체가 우리가 흔히 사용한 테이핑용 스트레치성 소재와 같은 그런 소재를 사용을 했다는 거고 그 위에 두터운식 코팅을 처리가 되어 있는데 단순하게 코팅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보면 올록볼록하게 여러 가지 패턴의 그 텍스처 같은 것들을 준 상태예요. 그리고 밴드가 있고 밴드의 목을 위쪽으로 좀 올려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밴드가 맥시멈하게 벌어질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끈이 들어가거나 하는 부분 이런 이 염세 부분들은 다 본딩 처리다 있고 퓨처가 똑같습니다. 퓨처가 여기가 가운데가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성 소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재 자체로 보면 듀얼 메시라는 메시 두 개의 겹을 겹쳐놓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것도 결국에는 니트도 아니고 이거는 제가 볼 때 일반 우븐 소재고 그 우븐 소재에 메시 구멍이 뚫려있는 메시 형태를 좀 사용했다 그러면 섬유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장점밖에 없죠. 코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브레스블 한 게 예를 들어서 발에서 나는 발생하는 경기장에 발생하는 땀이나 열을 배출시킬 수 있는 능력 사실상 없어요. 이런 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요. 방수 코팅이 되어 있는 경우에 이 멤브레인 같은 걸 끼워 놓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고가 소재로 그렇다고 하면 기본도 차이가 없고 그 다음에 텍스처 위쪽에 이런 식으로 지금 듀얼 메시가 보여주는 형태의 그 저 텍스처 무늬 같은 것들에 위에 이렇게 그 도돌도돌하게 코팅을 해놓은 이런 부분 여기도 똑같이 오돌토돌하게 어퍼 전면부에 그런 장치들을 넣어놨었어요. 그러니까 신발의 지금 모양상으로 보면 굉장히 유사해요. 이 두 제품은. 그런데 왜 이 두 제품이 제가 느꼈을 때 비슷한 착각감을 만들어주느냐. 퓨처인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툼한 패딩이 전반적으로 신발에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파워 테이프 연결되어 있는 이 아래쪽 부분들 이 부분들 어퍼 전체에는 두툼한 패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네메시스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밴드 처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어퍼를 코팅을 해서 우븐천 같은 걸로 신발을 만들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안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패딩의 두 제품의 두께가 거의 똑같다고 할 정도로 유사한 느낌의 패딩 처리가 동시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메시스 이 17의 메쉬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의 그 에이지를 굉장히 좋게 사용을 했거든요. 우리 후님도 그랬었고, 그 에이지 버전, 흰색을. 근데 그런 느낌이 정말 이 퓨처에 지금 이제 그대로 반응이 되어 있어요. 그 느낌을. 그러니까 네메시스 17의 버전을 사용했을 경우에 좋은 느낌을 받으셨던 분들은 퓨처로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네메시스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잘 만들어진 느낌을 그대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퓨전 핏 밴드가 없었기 때문에 발에 피가 안 통해서 저리거나 하는 현상들도 훨씬 이전 모델에 비하면 적어졌다. 그래서 웬만큼은 이제 길이와 발볼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은 갖췄다. 그래서 예전에 이전 모델에 비하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졌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듀얼 메쉬는 사실은 이 나이키에 사용하고 있는 이 머큐럴 베이퍼에 사용되고 있는 메쉬와 기본 컨셉은 같아요. 기본 컨셉은.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천에 이렇게 보면 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유가 메쉬인데, 다만 나이키가 만드는 방식과 좀 다른 거는 신발의 어퍼를 지지하는 때 스피드 사일로 해당된 제품이기 때문에 패딩을 다 없애버렸고, 이 제품인 경우에는 패딩을 다 없애버렸고 남겨놓은 거는 앞쪽 끝인가요? 거기만 살짝 남겨놨나? 이게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나머지는 그 라이닝의 뼈대, 그걸 마치 스켈레톤 구조인 것처럼 여기 안쪽에 지금 패딩이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부분들, 요 가로로 되어 있고 세로로 되어 있고 하는 부분들에 의해서 신발의 홀드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푸마는 여기 퓨처인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파워테이프라고 하지만 사실 이 파워테이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뭐 이 문을 물론 이런 뭐 코팅을 하나 두껍게 해놓는 것만 하더라도 없는 것보다는 저항, 그러니까 발의 움직임을 저항한 요소가 되긴 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이걸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품의 경우에 보면 여기가 딱딱한 지금 힐을 갖고 있는데 파워테이프를 뒤쪽에 꽂아놨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문이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여기 받는 힘보다 이 테이프에 뭔가 추가적인 지지를 발휘하기가 힘든데 파워테이프를 이 뒤쪽에다 힐에다 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트라의 이 파워테이프이 전혀 쓸모가 없는 장치다, 디자인 요소일 뿐이다 했기 때문에 이 퓨처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이 빨간색 테이프 그건 디자인 장식 요소지 실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파워 테이프가 이게 실제 기능을 못한다 그러면 홀더성이 떨어지지 않냐? 근데 그게 아닌 게, 제가 신어보고 이 제품이 퓨전 핏 밴드가 없어진 대신에 새롭게 이 제품에서 지금 추가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울트라랑 비교를 하게 되면 울트라는 지금 밴드가 들어가 있고 밴드와 그 다음에 나머지 어퍼 부분 연결하는 스티칭들이 보시면 끈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여기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쭉 오면서 신발 안쪽을 만져보면 물론 어퍼의 두께가 얇기도 하지만 그 신발끈에서 신발끈에 당기는 힘 때문에 신발 자체가 이 어퍼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강 테이프를 안쪽에다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 그 보강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보시면 안쪽에 보강 테이프 이렇게 발려 있는 부분들이 그게 하나가 들어감으로써 그 두께만큼의 어퍼에서는 어퍼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게 마치 테이프 역할을 하게 돼요. 울트라도. 그러니까 신으면 네메시스랑도 좀 다른 게 이 밴드의 탄성도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부드러운 소재가 생각보다 신고 있으면 그래도 홀드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 하고 느끼는 점이, 신발 이쪽 부분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이 부분들은 그냥 라이닝 하나만 달랑되어 있는 형태. 근데 이건 뭐 사실 라이닝이라도 할 게 없는 게 굉장히 얇은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어퍼가 상태가 그대로 느껴질 정도로 얇은 구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드성이 상당하다 이거죠. 근데 그 홀드성이 지지가 되는 게 끈의 위치가 이쪽에 있어서 지금 요 넓게 폭넓게 벌어져 있는 부분에
발등 위쪽에서 얹히면서 끈을 잡아당기면 이쪽에서 이렇게 눌러지는 형식으로 피감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근데 퓨처는 지금 밴드에 끈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보시다시피 울트라랑 다르게 이 외측을 보면 지금 풍화 로고 쪽이 있는데 이쪽이 위쪽으로 쭉 이렇게 가까이 되어 있는 데 비해서 이 양쪽이다. 지금 퓨처는 끈이 들어가 있는 부위가 이렇게 양쪽에서 넓게 폭넓게 들어가 있어요. 폭넓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끈 부분만 이 끈 부분만 이 울트라처럼 아래쪽에만 코팅 처리한 게 아니라 보시면 실제로는 끈은 끈 구멍은 여기 있지만 밴드가 끝나는 부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께가 이만큼만큼의 두께가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지금 슈즈를 둘러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보시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인사이드 쪽 부분. 그 이 신발이 어째서 홀드성이 이렇게 높게 느껴지느냐, 높게 나타나느냐, 이게 상당히 장점이죠. 신발이 지금 이렇게 지금 신발을 안쪽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대고 이렇게 만져보면 여기에 딱딱한 스틱 막대 같은 것들이 하나 꽂혀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단단한 것들이 신발 전체를, 그러니까 발 인사이드 스위스팟 아래쪽에서부터 쭉 해서 앞쪽 여기 툭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이. 그 다음에 이게 돌아서 이렇게까지 쭉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파워테이프의 이 빨간색 로고가 아니라 이 부분이 이 제품의 홀드를 결정하고 있다. 높은 안정성을. 아마도 그래서 MD 신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이 우분이나 이런 천으로 되어 있고 낮은 쪽에서 급 방향 전환을 하거나 하더라도 생각보다 신발이 발을 잘 잡아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굉장히 이 제품이 잘 만들어진 제품이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패딩에 이제 힐 쪽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구조들, 락다운 구조, 패딩 이런 것들은 뭐 늘 보던 거니까 우리가 리뷰할 때마다 한 거고, 여기에 뭐 그립 되어 있는 나노 그립 테크놀로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로 두 개 다른 쿠셔닝을 갖고 있는 인솔, 그 다음에 미드솔을 지지하는 이 보드, 플라스틱 보드 이런 것들은 뭐 다른 제품들과 크게 차이가 없이 그대로 푸마도 똑같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 쪽에는 이제 뭐 대세라고 할 수 있겠죠.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스티칭들을 없애고 대부분을 본딩 처리함으로써 그 스티칭에 의해서 발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뭐 스크래치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실밥이 많이 튀어 들어가 있고 실밥이 많이 나와 있으면 발에 이 닿는 느낌. 물론 뭐 지금은 두꺼운 양말들이 대부분 커버를 하긴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 실에 있다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이제 일본 브랜드들이 지금 사용하는 이 시시다운 메케니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데 관련 신경을 쓰고 만들거든요. 실밥을 안쪽 신발 안쪽에서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서부터 꼬매가지고 신발을 결합시키거나 하는 방식들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일부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푸마 제품은 모든 테크놀로지에서 다양한 것들이 상당히 잘 수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신발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만 이 제품이 지금 이 네메시스랑 비교를 하면 너무 유사하다. 물론 이제 아웃솔 같은 거는 이렇게 뭐 비교하면 뭐 당연히 각 브랜드는 설계됐던 당시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약간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아웃솔을 제외하고 신발을 만드는 이 어퍼, 그 다음 어퍼의 느낌, 심지어 느낌도 굉장히 유사해요. 뭐 당연하겠죠. 코팅하는 소재 자체가 동일하다고 봐야 되니까 브랜드마다. 그런 점. 그 다음에 쉔크의 강성이 다 똑같이 강해졌고 앞쪽은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아마 이 앞쪽이 굉장히 단단할 거예요. 이 제품만 하더라도. 이런 점들은 이제 거의 유사해졌고 대신에 푸마 같은 푸마 계열의 얼티밋 제품인 경우에 이 MG인 경우에는 FG가 아니기 때문에 더 낮은 스터드에서 이 강도가 조금 더 유연하고 부드러워져 있고 그 다음에 어퍼의 직접적인 느낌 이런 것들도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어퍼 표면의 느낌 이런 것들은 두 제품 사이에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서 푸마 제품을 퓨처를 사시는 분들은
이 퓨처냐, 울트라냐 하는 것들을 비교를 해봐서 구입을 하시는 게 좋고, 제 경우에는 이전 퓨처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퓨처 얼티메이트인 경우에는 볼과 길이상에서 이 길이감이 이전보다는 약간 줄어든 느낌이에요. 제가 발이 뭐 최근 그동안에 한 1년 사이에 뭐 5mm, 3mm 뭐 이렇게 크진 않았겠죠. 오그라들면 오그라들었지, 나이가 그렇으니까. 근데 그걸 감안을 하면 이 지금 퓨처 얼티밋인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발볼에서 퓨전 핏이 없어지고 발볼이 조금 더 편해지고 그 다음에 길이감도 약간 줄어든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거는 이제 발볼이 부분이 조금 더 와이드하게 느껴지고 편하게 느껴지면서 발이 앞쪽으로 조금 더갈수 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전보다는 신기 조금 더 편해진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MG로 구입하시는 거는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조잔디에서는 여전히 이런 스터드까지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라운드형이라고 나오지만 이런 스터드보다는 역시 아직은 이쪽에 있는 이런 MG 스터드들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편하게 부상 위험도 적고. 특히 지금 아디다스가 최근에 이제 요뭐 이런 네메시스 낼 때만 해도 메쉬 버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반 버전에서는 뭐 FG도 나오고 AG도 나오고 하면서 작은 스터드 형태 AG가 나오긴 하지만 아디다스는 이미 3세대, 4세대, 4세대까지 보는 그러니까 뭐 천연의 하이브리드라든지 그런 운동장을 가정을 해서 지금 AG 스터드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면 그 제품 AG가 사실은 우리나라 대부분 인조구장에서 사용하기 좀 딱딱하다, 여전히.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스터드 있는 모델 중에 살 만한 모델은, 지금 나이키 AG들도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MG를 이렇게 낮고 많은 개수를 갖고 있는 푸마의 스터드들이, 이 MG 버전들이 조금 더 이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푸마의 이 퓨처나 아니면 울트라의 MG 버전이, 우리나라 인조 잔디 구장에서 좋은 대안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두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울트라와 어쨌든 이 퓨처는 그 패딩 부분이라든지 두께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라스트는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개인 선호도 어느 쪽이냐. 물론 저는 이쪽이 훨씬 편하긴 느껴져요. 지금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을 구입해서 신고 있는 건데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패딩이 조금 있고 두툼하고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퓨처 쪽으로 가셔서 MG를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저처럼 맨발 간격을 조금 또 편하게 신을 수 있고 가볍게 신을 수 있는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낫고, 그 다음에 수중전이나 이런 거를 염두해서 인조 가죽이 필요하신 분들은 역시 패딩이 없는 이쪽이 조금 더 나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짐 파워, 퓨처의 이 얼티밋까지 제가 지금 보고는 역시 브랜드의 네임 밸류에서는 푸마가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 다소 뒤지는 면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최소한 축구화를 만드는 제조 기술로의 신기술 채용의 혁신성 이런 걸 본다 그러면 푸마가 항상 아디다스보다 앞섰었어요. 단그 다이렉트 인젝션 공법을 코파 문디알에서 아디다스가 성공시킨 이후에 그 위에 한동안 주류를 만들었던 그 프레데터 이 모델 두 모델이 현대 축구 최근 한 50년간에서 가장 혁신적인 그 기술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이키가 인조 가죽을 적극 채용하면서 축구 신발을 만들기 시작했다 하는 것들이 가장 이제 최근 한 30년 아니면 좀 길게 한 50년간 가장 큰 축구화 제조 방법, 아니면 생산에서의, 아니면 디자인에서의 가장 기술적 혁신이 보여주는 부분인데, 그 이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SG, 스크린 방식의 스터드를 채용한다든지, 아니면 캥거루 가죽을 사용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폼스틱 같은 거를 넣어서 신발의 지지성을 강화시킨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푸마가 굉장히 좋은 기술, 앞선 기술들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나이키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다소 침체기를 겪고 좋은 신발이 없다가 최근에 비로소 이제 푸마가 이 축구화에 한해서만 최소한 축구화에 한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그 경쟁사들의 모델 나이키의 뭐그
머큐리얼 아니면 GT, GX, 그 다음에 아디다스 프레타나 아니면 뭐 스피드, 포탈, 플로우 이런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이 울트라나 아니면 그 다음에 이 퓨처에 사용되어 있는 이런 뭐 듀얼 메시라든지 아니면 뭐 울트라 사용되고 있는 이 파워 위브, 울트라 위브 소재 이런 소재들로 사용되어 있는 신발들이 조금 더 사용 편의성도 높고 착화성도 높다 하는 점. 그래서 특히 이 스터드들, 이 MG 스터드들이 우리나라 인조구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보기엔 지금 언제 없을지 모릅니다. 이 MG 스터드도. 그러니까 구장 환경 상황에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들이 우리나라 기준이 우리나라 이제 이런 분들 많으시죠. 왜 우리나라 이런 MG들이나 아니면 AG들이 많이 안 나오냐? 한국이 메인 시장이 아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한국식으로 되어 있는 인조구장이 물론 독일이나 이런 데 가더라도 뭐그잘 관리가 엄청 잘 되어 있는 그런 구장들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나라에 최근에 지어진 좋은 구장들 정도 수준의 구장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그러나 대표적으로 브랜드에서는 이 인조구장은 어쨌든 몇년 만에 한 번씩 개비를 하게 되는데 새로 보수공사를 하고 새로 깔게 되는 시점 되면 결국에는 3세대, 4세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브랜드들은 전략적으로 그러한 구장 환경에 적합한 신발들을 낸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푸마가 FG-AG로 나오고 아디다스도 FG-AG가 나오지만 AG가 FG랑 큰 차이가 없게 스터드 개수 정도만 차이가 나는 높이 정도 차이 뭐 이런 정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유럽 환경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 하는 거고 한국은 비로소 이제 최근에 한 10년간 꾸준히 인조구장이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인조구장 상태가 좋은 곳이 흔치가 않고 그 다음에 시즌 일전 몇년 시즌 정도 지나고 나면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느리게 되니까 그리고 새로 그렇게 하더라도 최신 잔디 인조 잔디가 포설이 되지를 않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이 에이지 모델들을 사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게 TF 아디들이고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TF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모델들을 그한 MG 버전 이런 거를 잘 사놓으시면 앞으로 그래도 한 2년, 3년 정도는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네메시스 17을 사용했을 때 슈즈 자체가 보여주는 한계 정도는 한 2년에 3년 정도 있거든요. 이 인조가죽 모델인 경우에. 왜냐면 코팅 부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열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되고 하면서, 상태가,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뭐 제품을 아예 사용 못하는 상태는 아니지만, 육안으로 봤을 때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는 게 보통 그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변색이 되거나, 뭐 탈색이 되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어퍼가 손상된 것처럼 느끼는 경우들이 생겨요. 실제, 그 데미지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이 있는데 최소한 2년 3년 뒤에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런 제품들을 하나 구입을 하셔서 MG로 되어 있는 푸마 거에 사용을 하시 인조구장에 사용을 하시면 그래도 한두 켤레 정도를 갖고 사용하신다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무난하게 신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네메시스에 17도 그랬고 19도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뭐 인조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 스터드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 그러면 너무 과하게 이렇게 그 FG 탑 이런 거를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푸마에서 나오는 이 MG 스터드를 적극 활용을 해보시라. 또 미즈노에서도 지금 알파에서 그 AG 모델이 나오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나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미즈노 알파 AG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대안이 될 수는 있어요. 그 조형에 잘 피만 되시면 라스가.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 모델들을 가져가시면서 축구를 즐기시면. 부상 없이 아마 훌륭하게 이런 제품들을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푸마의 이 울트라도 그렇고 이 오늘 리뷰했던 퓨처도 점점 사용 편의성이 높고 그 다음에 좋은 점들이 많이 더 장점들이 더잘 지금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푸마 쪽에서 향후에 나오는 모델도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향후에 또 이런 MG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줄까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 MG 버전 퓨처든 아니면 울트라든 얼티메이트에서 MG 버전을 하나 정도 구입해서 신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퓨처 얼티메이트 FG-AG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